그, 자, 한 번 더. 어. 밑에 더 가고. 좋았어요. 자, 들어갈 거. 아, 이 정도면 그래도 아주 푸짐하긴 한데. 보자. 괜찮아요, 이 정도면. 국물 좀 한번 마셔도. 아, 뭐, 어서오세요. 아, 어서오세요. 아, 어서오세요. 예, 이런 들어왔어. 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들어오세요. 예, 예, 예. 아, 앉으세요. 축하합니다. 아유, 예. 아, 예, 개업을 아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아, 감사합니다. 예. 연락도 없이 이렇게 개업했습니다. 아, 예. 아, 몇 주 됐어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예. 앉으세요. 앉으세요. 한꺼번에 이렇게 계신 모습을 영화를 통해서만 봤지. 그러니까.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에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웰컴 투 동막골. 옛날부터 있었던 작품인가요? 어떤 거예요? 6.25 때 일어난 사건인데요. 한 마을에 그 인민군, 국방군, 네. 미군 이렇게 네. 모여갖고 네. 그 평화로운 마을에 군인들이 들이닥쳐갖고 네. 벌어지는 그 뭐 해프닝. 휴먼 코미디. 아, 휴먼 코미디. 네. 오늘의 요리! 영양만점 수다 전골! 요리는 누가 잘하시나 모르겠어요? 저는 그 뭐 김치찌개하고 계란찜 뭐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요. 김치찌개하고 계란찜. 네. 계란찜 어떻게 해요? 계란찜 계란 풀어가지고 일단 이 그 흰자 노른자 상관없이 그냥 풀어가지고 푸는 게 없는데 없으면 숟가락으로 이렇게 약간 45도 기울여가지고 네네 네, 맞습니다. 물을 약간 부어야 돼. 네. 약간 부어가지고 그다음에 소금 간을 하고 맛을 본 후에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바로찜을 하면 되고 거기에 무슨 파나 새우젓이나 뭐 이런 것들 좀 여유가 되는 분들은 보세요. 파하고 새우젓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참 이게 파나 새우젓이 집에 있는 사람 수준을 평가하는 거예요. 저는 예. 아 그러면 쭉 새우젓과 파를 안는 계란찜을 해주셨었나 보죠. 전에는 예. 주로. 주로 이제 본인 없는 거 맹숭맹숭한 아 그렇군요. 소금에 간만 잘 맞추면 그게 없어도 아 이분들은 이런 점이 참 좋다. 어떤 게 있어요? 제 정재용 선배님은요 네. 정말 형 같아요. 그러니까 저 뭐 나이 이런 걸 다 떠나서 네. 저희 그 어떤 그 집단에서 네. 친한 분들끼리 집단에서요? 중에서도 집단에서요? 네. 그 리더 역할을 잘 하시고요. 정말 형처럼 뭐 고민이 있으면 잘 들어주시고 예, 많이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 편이고 예, 예. 그리고 임원희 선배님 같은 경우는 뭐랄까 되게 편해요. 친구 같아요. 저분 친구 같아요? 예, 뭐 무슨 장난을 치더라도 잘 받아주시고 그래서 저는 정말로 형 같은 사람, 친구 같은 사람. 형이 아닌가요? 재영 씨는 예. 진짜 그 어떤 근성의 연기자다 이걸 내가 알았어 이번에. 왜요? 그래서 제가 생일이었는데 네. 생일날 자기가 뭐 어떤 삼겹살집을 쐈는데 생일 선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받아내기 시작하는데 다음 날부터 그 삼겹살 가격을 3배를 더 긁어냈어요. 지금 저하고 몇 명 아직까지 계속 저한테 안 달아나는데 이건 난 근성이 있기 때문에 근성인데 진짜 근성 있는 연기 이게 야, 왜냐 근성이에요. 계란찜에 아무것도 안 넣어먹는 사람들의 근성이에요. 그냥 이런 근성을 알기 때문에 빨리 해치우자 그래서 네. 바로 2차를 제가 쐈거든요. 아, 2차 정재희 씨 별명이 알부자예요. 알부자? 알부자는 몰라요. 그래요? 집이 몇 평인 줄 몰라요. 실망입니다. 아니야, 좋게 얘기해줬잖아요. 이를 근성이 좋은 근성인데. 예. 아무튼 그래서 이 차를 쌓고 신학윤 씨 무슨 선물 줬어요? 저는 옷이요. 옷이요? 언제 줬어요? 그 일이 있은 이후에. 1년에 그 사건 이후에. 네, 신학윤 씨가 선물한 거. 아, 이 바지가? 그럼 이번에는 잘 됐어. 그동안 잠깐이지만 한 1년 정도 봐오셨잖아요. 이마룡 선배님. 예, 예. 이마룡 씨에 대해서 느끼는. 네. 예. 저는 처음 뵌 거는 사실 저희가 하균이 형 이렇게 같이 허탕이라는 공연을 할 때 예. 98년도인가 99년도에 공연 봤어요. 막 하고 있는데 이 왼쪽에서 두세 번째 이마룡 선생님 딱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개그맨도 코미디를 보러 와서 웃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제 몰랐었으니까. 그 뒤로 이제 알게 됐는데 너무, 너무 조심한데. 사실 뭐, 맞아요. 아까 공격을 막 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근성을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사실 정말 그런 거 없으신 것 같아요. 단점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단점이 없고. 아, 왜 단점이 없어요? 거의 단점 투성이. 단점은 이제 남의 근성을 자꾸 찾아내고. 그런 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근성
저 뭐 선배님들 말씀했듯이 편하시고 네. 굉장히 정확하세요. 어. 예, 그 뭐야 저 지금 무슨 카페를 운영하시고 있는데 예. 가면은 정확하게 시킨 것만 나와요. 그 이상도 나도 가봤는데 네. 정말 정확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 장진 감독이 안 계신데 그 세 분이 장진 감독과 계속 일을 하고 계신데 임원희 씨 같은 경우에 예, 예. 장진 감독은 어떤 사람이라서 같이 계속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흘러왔는데 네. 학교 선배님이세요. 서울예대 연극과 네. 선배님이시고 저랑 인연이 또 군대에서 네. 같은 부대에서 인연이 있었고요. 누가 고참이었나요? 공교롭게도 제가 6개월 고참이었었거든요. 아~ 그러면은 학교에서는 장진 감독이 선배고. 예, 예. 군대를 갔는데 거기서는 또 이모니 씨가. 네, 6개월 선배여서 제가 좀 골치가 좀 아팠죠. 저희 만남의 신호라는 그런 동아리가 있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장진 감독님이 저보다 이제 한학번 선배고, 저는 이제 후배고, 한학번 후배고, 또 그 개그맨 김현철 씨. 네. 동기인데 같은 동아리였어요. 그런데 공연이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는데 이 그 서클 그 친구들이 다른 데 가서 놀다가 진 선배한테 걸려가지고 근데 여자 친구들이 딴 데 가서 놀았는데 그게 이제 남자가 몇 명 없었는데 남자 책임이다 이래가지고 불려가서 소극장에서 엎드려 뻗쳐가지고 이 기둥 길이만한 네. 오 기둥 길이만한 전 예. 네. 각구목으로 오. 맞았죠. 각목으로. 예. 한 대 맞을 때마다 하나씩 부러지고. 어, 장진 씨. 네. 장진 씨가 얼면 있어요? 야. 엄청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래요? 임원희 씨도 그러면 저는 서클이 달랐기 때문에. 서클 달랐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많은 얘기 들으니까 어떠세요? 되게 안타깝고.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장진 감독님 또 오셨네. 아이고. 아, 감독님. 저희, 아, 일단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예. 네. 아, 지금. 아, 막 정리 좀 하고 왔나봐요. 예, 정리도 예. 좀 하고 좀 마무리할 게 있어가지고. 예, 예. 아, 그렇군요. 아, 우리끼리 얘기하면서. 네. 어찌나 이렇게 칭찬이 많이 나오는지. 아, 장진 감독님이 덕망도 없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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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배들 손 하나 안 대고. 네. 그렇죠. 나중에 그 테이프 좀 빼가지고 제가 먼저 볼게요. 근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네. 재용 씨가 재용 씨가 맞았죠. 네. 네. 기억하세요 혹시? 아 근데 제가 잘못해서 맞은 게 아니잖아요 그때. 재용 씨가 태어나서 딱 두 번 맞았대요. 태어나서 두 번 맞아봤대요. 첫 번째가 나였고 두 번째가 나였고 안 맞아봤는데 이제 맞다를 맞아본 거는 네. 처음이었어요. 저는 태어나서 딱 한 번 맞아봤어요 저도. 누구한테요? 이모니 씨. 근데 사실 제가 좀 미안하긴 미안했어요. 그게 왜? 뭐였냐면은 원희 씨가 네. 최고의 고참이었어요. 가장 네. 맞아요. 사병들끼리도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있지만 그 원희 씨가 최고로 고참이었고 제가 한 다섯 번째인가 뭐 이때쯤 됐어요. 근데 요 두 번째 손가락이 이상해 되죠? 네. 두 번째 고참에 네. 계시던 분이 있었는데 네. 후임병들을 조금 그러셨어요. 근데 뭐 다 군대 추억이지만 지금 그렇죠. 얘기한 게 네. 근데 제가 그러면 괴롭히더라도 뭐 괴롭힘대로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하루는 너무나도 그 부당한 것 같고 좀 아닌 것 같아서 네. 제가 그분을 그러지 마세요 하고 이렇게 제가 툭 쳤어요. 아니, 몇 명 안 때려본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군요, 또. 예, 네, 아니, 그러지 마, 왜 그러세요? 하고 이렇게 툭 네. 쳤는데, 네. 그분, 그러니까 제가 일단, 나름대로 하극상이잖아요. 네, 화명이고 네, 하극상이고. 그러니까, 내 후배인데도 불구하고, 네. 자기는 최고참이니까 어떻게 하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줄바다를 한번 원희 씨가 이제 보니까 이유가 있었구나. 진짜 인간적이었네. 아니 근데 그게 있어요. 그 군대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치는데 때리려면 그냥 때리든가 남자답게 때리기 전에 포즈 한번 딱 잡고 지금 이거 목욕탕 목소리 있죠. 네. 굵은 목소리로 네. 선배님 죄송합니다. 장진 감독께서 배우들을 처음 만난 첫 느낌과 현재 느낌. 하균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하균 씨 이미지에서 잘 안 믿기겠지만 하균 씨 옛날에 네. 대학교 때 첫
때 딱 할 땐 정말로 그 앞머리가 한 15cm 이만큼 떴어요. 여기 앞에가? 이만큼 떠서 이렇게 넘어갔어. 뭐야. 그리고 자기가 제임스 딘의 추종자라고. 아, 아니, 제임스 딘이 저 딱 얘기 들었어. 김모수 씨를 생각했어요. 머리 이렇게 세운 분이. 네. 오. 네. 오. 근데 그 당시에 내가 느꼈던 거는 저 거짓말 같은 거 잘 못하는 친구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대에서 연기하는 거 이렇게 보면 저도 그때는 뭐 눈도 없었던, 보는 눈도 없었을 때였지만 그 너무 정직하게 연기가 깨끗하게 막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는 그냥 근데 가식이 아닌 걸로 판명 났네요. 아니 끝까지 좀 들어보세요. 아, 그래요? 더 들어야 돼요? 네.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제가 요즘 많이 느껴요. 사람은 결국 빨리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런 결국 끝까지 믿어서도 안 되고 그런 거는 제가 확인을 보면서 많이 느껴요. 그리고 정말로 그 맨 처음에 모습과 변하지 않은 거가 원이시예요. 원희 씨는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도. 네. 지금 보셔도 머리니 뭐 이런 품새를 이렇게 보면은 정말 태가 안 나오잖아요. 원희 씨 맨 처음 봤었을 때도 진짜 그랬어요. 저는 그래도 예술 학교를 다녔는데 예술 학교에서 연극과 하면은 뭔가 좀 이제 좀 외부적으로 분출적이고 좀 개성이 강하고 뭐 이렇잖아요. 저는 무슨 고시원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군대 고참이었거든요, 저. 군대 있을 때 모습, 그리고 지금의 모습 하면은 정말로 안 변하는 친구. 그만큼 막 수수더구네요. 담백한 맛이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보면은 연극할 때 느끼는 거는 지금도 연습 시간 한 시간 전에 와가지고 옷 싹 갈아입고 연극 연습할 때 조금의 미동도 없이 항상 자기 장면을 연습하고, 그러니까 그 초심의 정신 같은 거를 안 잃어버리는 거죠. 그건 놀랍네요.